오늘은 도산서원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주말 서당이 있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공부하는 모습부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일도지속이라도 일도지속이라도 상가분 이게 뭐죠? 용이죠. 상가분용하고 상가분용하고 일적지포라도 일적지포라도 상가분봉하라 상가분봉하라. 다시. 여기 도산서원인데요. 도심 속에 있는 옛날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요일마다 이 도산서원에서요. 예. 주말 서당을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하거든요. 예. 토요일마다 하는데 여기 몸만 오면은 책이고 저기 노트고 연필이고 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자 공부하고. 예, 주로 하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한자도 가르치지만 한자로 인해서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한테 왜 효도를 해야 하는가. 예. 저기 어른한테 왜 공경을 해야 하는 건가, 또 애들한테 친구지간에도 우애가 있어야 하고 형제지간에도 우애가 있다, 이런 것이 사자수학이며 또 명심보감서 다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여기서 한자도 가르치지만 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서 배웠고 가면은 애들이 확실히 달라져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은 아무 때나 하거든요. 예, 원하시면은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와서 이거 하나만 쓰면은 다 가르칠 수. 여기 일요일날은 오니까 문이 닫혀 있다. 일요일날은 문 닫지요. 아, 평일에는 그냥. 평일날은 안 하고요. 이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충효예 교실을 또 하고요. 평일날은 토요일만. 일도지속이라도 상가분용하고 일적지포라도 상가분봉하라 상가분봉하라. 네, 다섯 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면 뿌듯하다가 영상을 재생하고 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구독해달라고 그걸도 하고 싶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쉬움에 선뜻 이야기도 잘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구독하기 한번 요청해 봅니다. 나눌맨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아이콘 나눌맨.
아직은 서투르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눌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